Who are you? I'm your worst nightmare. KOC입니다. 오늘은 펀치 킥 콤보 두 개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처음에는요, 가드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. 가드를 하면 이 잽잽 투 훅을 주실 건데, 이 잽잽이 옆으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왼손, 왼손, 오른손, 왼손 이렇게 가실 거예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으로 가시는데, 상대방 오른손을 가드를 쳐낸다는 느낌으로 가시는데, 이렇게, 그 다음에 투 훅, 그리고 오른발 킥으로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이 콤보를 스파링이나 이런 데 쓰실 때는 전부 다 이 따다다다 킥까지 항상 완결해서 쓰지 마시고 부분 부분 잘라서 쓰시면 돼요. 뭐 잽잽만 가셔도 되고 잽잽 투만 가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잽잽 투 킥까지 이렇게 요 일본입니다. 약간 거리를 너무 가깝지 않게 이쪽으로 오시면 잽잽 투 따다다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힘이 좀 많이 되네. 잽잽 투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콤보 변주를 주실 거예요. 그래서 잽으로 시야를 가려놓고 바디 스트레이트 마찬가지로 훅 오른발 미드킥을 주실 겁니다. 이게 2번으로 가실 건데 잽 바디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. 잽 주시고 바디 스트레이트는 주먹을 이렇게 눕혀서 바디 할 때 무릎을 저는 굽혀주는 걸 성공합니다. 그래서 잽 바디로 이렇게 네, 레벨 체인지 낮아지는 거죠. 따당 이 한 걸음에 하나 두 개가 나옵니다. 무릎을 하나 눕히면서 여기, 여기.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데미지가 없이 시야를 가려주는 거, 두 번째는 무릎이 땅에 닿으면서 내 체중이 앞으로 갈 때 바디 스트레이트 그 상태에서 훅 주고 킥까지 주는 거를 좋아합니다. 첫 번째가 스텝이 하나라는 거. 잽바디 훅, 킥. 아, 좋습니다. 한 번만 해볼게요. 2번, 빡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자기를 바꿔서 자율 미트를 좀 가볼게요. 잽도 주시고, 킥도 주시고. 머리 유지하다가 1번. 이렇게 해주고 원투 킥 이런 식으로 전투를 유지해주다가 2번 빡빡빡 다시 스텝바디는 하나 스텝으로 하나 스텝 스텝바디 하나 스텝 끝 마지막 한 번 더